저기요, 아저씨. 아,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저씨. 아, 아저씨. 하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애니멀 스토리 왔는데요. 오늘 여기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아기 동물이 태어났다고 해서 오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태어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좀 다양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눈 힐링 호강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자, 오면은 항상 인사하는 친구인데 제가 예전에 많이 긁어주고 해서 좋아했었던 당나귀죠. 자, 사장님 어디 갔어? 아기 동물 많이 태어났다며. 어떤 친구들이 태어났을까? 안녕? 미어캣들이 반겨주네요. 아, 미쳤다. 알 크기 봐봐. 무슨 알이지? 엄청 크거든요? 달걀보다 한 두세 배는 커요. 뭐지? 특이하게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원장님, 그 아기 동물 태어났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기 동물 볼수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 토끼 소개해드릴게요. 아, 토끼요? 아, 토끼네. 여러분들 진짜 귀여워요. 자, 어딨나요? 미쳤어. 태어난 지 얼마큼 된 거예요? 이 친구는 8주 됐어요. 8주요? 네. 아, 얘는 손목처럼 뭉쳐있는 거 봐봐. 예, 8주 정도 되면 조금 엄마가 먹는 것을 잎사귀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단계예요. 발바닥 보이세요? 너무 이쁜데요? 뿅뿅. 예, 다른 동물들 같은 아따따. 경우는 젤리가 들어가 있는데 네. 예, 토끼는 전부 다 털로. 아, 너무 이쁘다. 아이고, 어떡해. 아직은 사람 무서워하나 봐요. 네, 아마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아기 동물은 토끼입니다. 와, 여러분, 지금 공작이 오, 쫙 피고 있네요. 정말 문양이 신기하지 않나요? 멋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짜잔. 두 번째 아기 동물인데, 여기 보시면은 대구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크기가 엄청 크진 않고, 친칠라 좀 작은 버전이거든요. 우와, 엄청 귀엽다. 지금 보면은 오늘 너무 귀여운 아이들 너무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얘네가 남미 안데스 그쪽에 산대요. 안데스 산맥 있는 그런 쪽에 사는데 어떻게 보면 딱 친칠라랑 약간 쥐랑 좀 섞인 느낌이에요. 친칠라는 꼬리가 두툼한데 이 대구라는 애는 꼬리가 되게 얄쌍하고요. 크기는 보시면은 그냥 작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오늘 그냥 귀여워서 보여드리는 거고 진짜 특별한 아이들 주인공들을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원장님, 이거 코아티죠? 코아티. 네, 코아티예요. 와, 이번에 코아티가 또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요. 아, 우선은 옮겨서 또 다른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또 가서 한번 얘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엄마 아, 엄마 찾는 거예요? 아유, 오늘 엄마랑 떨어져서 어떡하니. 아, 인공 포육하려고 일부러 꺼내신 거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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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이제 사람이랑 이제 친해져야지. 와, 이번에는 진짜 엄청 건강하게 다들 잘 태어났네요. 네, 이번에는 네. 작년에는 이제 처음 코아티를 해본 거라 네. 조금 이제 미숙한 일도 있었는데, 영양 쪽에 좀잘 알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쪽을 더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돼지 쇠고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과일도 사과나 바나나 이런 거를 해서 아. 과일하고 비교해서 네네. 충분한 양을 항상 줬더니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튼튼한 것 같아요. 아. 작년에 처음 정물원이 뵌게 코아티였었어요. 아, 맞아요. 네. 자, 지금 우리 아기 동물들은 이제 이쪽으로 옮겨져서 이제 사장님께서 따로 인공포육을 한다고 하는데, 네가 조용하니까 겸사겸사 여기서 어기도 먹여보고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일지. 아이고, 오늘 진짜 방금 엄마랑 헤어져서 애들이 지금 어리둥절 하거든요. 자, 한 마리만 잠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혈액은 받았어요. 잠깐만, 일어나봐요. 옳지. 야, 역시 보이시나요? 얘네가 나무를 잘 타는 이제 교목성이기도 한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너구리 꼬리가 똑같죠? 실제로 남미에 살아가는 이제 긴코 너구리라고 불리기도 하고 코아티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엄마랑 방금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어리둥절해요.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은 나중에 크면 한 80cm도 커지는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고, 이제 남미 쪽에서만 살아가는데 식성은 이제 잡식성으로 이제 과일도 좋아하고 곤충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잘 먹는 아가들입니다. 사장님, 보통 얘네 코아티 몇 마리 정도 태어나죠? 저번에 몇 마리 태어났었죠? 저번에는 5마리 태어났어요.
아, 요번엔 7마리. 네, 이번에 더 많이 태어났어요. 야. 아이고, 어떻게 가족들이랑 잘 있고 나중에 많이 먹고 잘 커라. 그리고 어떻게 북극여우 아기들이에요. 아, 요번에 태어난 북극여우예요? 네. 이번에 와. 총 12마리 태어났는데 네, 3마리 같은 경우는 좀 약하게 태어났나 봐요. 그 다음 날 이제 엄마가 다 관리 안 하고 따로 이제 자연 폐사됐고요. 이제 네. 좀 약한 애들이 자연 도태된 거죠. 이제 아,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9마리 중에서 이제 한 10일차 정도 때 이제 한 마리가 죽고 12일차 정도쯤에 이제 한 마리가 죽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체중도 적게 나가고 어미 개체가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모유 양이 적은 거죠. 아.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일차 되는 날 이제 꺼내서 이제 인공부육한 지 3일차 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여러분들 북극여우 아기 북극여우는 사실 처음 보는데 아이고 이제 밥 먹이는 시간이라 지금 꺼내 오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아이고 머리만큼 아직 애기네요. 발 한번 보세요. 발이 네. 정말 좀 다른 동물하고 틀리게 뭐가 달라요? 통통하고 틀리잖아요. 강아지 발이나 고양이 발은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진짜요? 아이고 어떻게 한 손에 쏙 들어오네. 밥을 빨리빨리 먹여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 체크해서 이제 모유와 온도를 비슷하게 해서 챙겨주시는데 북극여우가 너무 이례적으로 출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도태되는 친구들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지만 또 우리 원장님 사장님들이 관리를 엄청 잘해주고 잘 보살펴주니까 이 먹이를 먹이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코올로다가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 이런 애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엄마가 다 시켜주는데 핥아서.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엄마 다 관리를 미처 못하나 봐요. 애기도 너무 많이 한 번에 주면은 기도에 막힐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조금 천천히. 아유 우유 묻히면서 아주 힘들게 먹는 거만. 이 정도에는 원래 그 자료에 보면은 1회 3cc, 4cc를 6회 정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작아서 그만큼 못 먹어요. 한 하루에 한 지금 한 타임에 네. 1cc에 1.5cc 정도밖에 못 먹어서 더 자주 그래요? 줘야 돼요. 아, 조금씩 네. 자주 줘야 네. 되는구나. 그냥 거의 입에 묻혀주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처음에 좀 묻혀놔주면 좀 더 활발하게 먹어요. 잘 먹는 친구들은 잘 먹어요. 근데 안 먹는 친구들은 얘는 좀 더 큰 느낌 들어요. 네, 좀 더 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엄마한테 모유 먹을 때 조금 경쟁이 심했나 봐요. 아, 맞아요. 12마리를 낳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신기하네. 아, 저도 한번 줘볼게요. 먹자. 그렇지. 그래도 주면은 곧잘 먹긴 하는데 제가 주는 요령을 잘 몰라서 미안해. 아이고 대각선으로 찔러 넣어주니까 이게 더 잘 먹어요. 특이하네. 원래 앞으로 정면으로 먹는데 제가 옆으로 주니까 더 잘 먹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방법. 눕혀서 먹여버리기. 이렇게 먹이면은 금방 먹이겠는데요? 예, 지금 3일차라서 그나마 잘 먹는 편이고요. 첫날 차는 정말 안 먹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자 한번 좀 숨쉬고 배를 이렇게 만져줘야 됩니다. 아, 틀을. 네, 배를 한 번쪽을만 만져줘서 아직 이제 배변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거를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혀로다가 이제 이 항문 쪽이나 이걸 마사지 해주셔가지고 네. 배변을 유도해준대요. 아, 그럼 저도 혀로. 안 할게요. 네, 장난이에요. 이렇게 오줌 이렇게 싸요. 아, 네. 오줌 쌌구나. 네. 네, 유도를 해줘야지 원활하게 이제. 저는 우선 다 먹일게요. 이거 다 먹이면 되죠? 한 마리당. 한 3cc 정도 그러니까 그거 나눠서 먹이면 돼요. 먹다 보면 안 먹거든요. 저 얼마큼 먹이는지 잘 모르는데. 먹다 보면 자기가 안 먹어요. 먹으면 계속 줘도 되죠? 네. 많이 먹어. 얘 계속 먹거든요, 지금. 아이고 미안해. 근데 배가 빵빵해져 가지고 여러분, 얘는 그만 먹여도 되겠다. 자, 여기 뭐 7마리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오줌 쌌네요. 오줌 쌌어요? 네. 나 아무것도 안 해 줬는데. 아, 안약이에요? 세정이. 그래서 눈에 이제 뭐 생긴 거, 눈곱이라든가 그런 거 붙여가지고 닦아주시려고. 어구 왜 끙끙대? 진짜 먹이는 게 이제 어간 힘든 게 아니네요. 얼짜 먹자. 얼치 잘 먹네요. 아이고 얼굴에 묻었다. 옆에 친구들이 너 얼굴 엄청 핥아 먹겠다. 엄청 얼치. 이렇게 약간 손에도 익숙한 거를 얘네도 계속 느껴야지 편안함을 느끼고 밥도 잘 먹을 거 그럴 것 같은데요. 아직 며칠 안 돼서 조금 어색하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애들이 지금은 굉장히 배도 통통하고 잘 먹고 잘 크고 있습니다. 엄마 저 잘 나오라고. 아, 발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문지르면 고양이 꾹꾹이 하듯이 네. 문지르면 젖이 잘 자극이 돼서 나오니까 잘 굽네. 아이고 밥 먹자마자 또 자는 애들 있네. 이 색깔이 여러분들 수달이 처음에 태어나면 회색깔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도 들고 아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공은 오늘 북극여우였는데 한번 밥도 먹여봤습니다. 역시 맞는 박스 안정감 있고 좋죠?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서 보자. 이뻐라. 손 이렇게 쭉쭉 빠는 거예요? 아니요 이빨 있는 거 확인하려고. 아 얘는 대략 어느 정도 태어난 지 얼마큼 된 거예요? 약 4주차 됐어요. 근데 아까는 되게 징징대더니 지금 보면은 여러분 엄마랑 떨어지고 나서 엄마 잊은 거 같아요. 징징거리는 거 하나 없고 이게 만져도 가만히 있고 그러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나무를 잘 타는 너구리답게 발톱이 새끼 때부터 이렇게 잘 나 있고 영롱하네요. 약간 멧돼지 새끼 같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은 지금은 좀 얌전한데 나중 되면 엄청 개구장이 되거든요. 막 사람 머리에 올라타고 물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 나거든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코아티는 어떻게 이렇게 번식하게 되신 거예요? 코아티는 뭐 저희 동물원 하다 보니까 이제 키우게 됐고요. 처음에는 암컷이 한 마리 먼저 왔어요. 네네. 수컷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동물원에서 이제 잉여동물 교환하면서 붙여졌는데 처음에 코아티의 그 습성을 잘 몰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느 날인가 작년 태어났을 때 암컷이 수컷을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네. 진짜 수컷이 땅을 못 밟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수컷 같은 이 코아티가 암컷이 그룹을 모고 있다가 네네. 수컷을 조미기 때가 만난대요. 아. 그리고 조미기가 끝나면 수컷을 이제 그 물에 내쫓으려고 엄청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한 조미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네. 암컷이 수컷을 내쫓아요. 아 진짜 자연에서도 그렇고 네. 실제로도 키워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또 붙여도 안 되고 해서 보통 저는 했다가 한 3, 4개월 이후에 다시 이제 암수를 다시 이제 합사시키면 아. 처음에 좀 싸우다 다시 이제 또 친하게 잘 지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 되게 특이하다. 요, 들으셨죠? 코아티 특성입니다. 성향이고 자연에서 그런다고 하네요. 야 너 앵무새한테 배웠니 그거? 왜 자꾸 짹짹거려 짹짹. 야, 자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지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오늘 이렇게 애니멀 스토리 와서 봤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하셔서 아기 동물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아유 어떻게 발가락 다섯 개구나. 아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유 하품.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렇게 동물들 뭐 고양이라든지 뭐 너구리 아니면 뭐 이런 코아티 이런 동물들이 꼬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실제로 나무에서도 이렇게 나무를 탈 때 실제로 꼬리를 써서 나무를 잘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을 이용할 때 꼬리를 주로 쓴다고 합니다. 얘는 벌써 이렇게 잠이 들었네요. 드디어 아저씨. 아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저씨. 아 아저씨. 아이 주무시면 안 돼요. 코 짧아져요. 짧은 코 너구리 된다니까요. 아이씨 끝까지 안 뜨시네. 옳차 이제 안 깨울게. 자 옳지 자 자 여기 보시면은 북극여우 아까 아가들의 엄마 아빠인데 지금 이 친구가 엄마예요. 뺀 이유 중 하나가 엄마가 급격하게 말라가고 힘들어 해가지고 가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기를 잘 못 살펴서 그렇다고 하네요. 아유 이제 수고했어 좀 쉬어. 아 그리고 코아티 다 크면 이 정도로 커져요. 그냥 딱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오소리 크기의 친구인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얘는 엄마예요. 지금 보시면 네, 오소리 같이 생겼죠? 아유 수고했어. 아 그리고 여러분 아까 여쭤봤더니 얘네가 공작새 병아리래요. 아 처음에 왔을 때 뭔가 싶었는데 아 공작새 병아리가 처음에 이렇게 생겼구나.